오늘은 이제 항공사 이야기입니다. 미국에는 4대 항공사가 있는데요. 물론 뭐, 한 10개 넘는 항공사가 있지만, 그 중에 이제 큰 항공사, 4개 항공사가 있는데, 그 중에 사우스웨스트라고 있습니다. 저가 항공사인데요. 이 항공사는 그동안 몇십 년 동안 항공계의 혁신의 아이콘으로 불렸죠. 이렇게 혁신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사우스웨스트 항공사가 지난 연말 크리스마스 연휴를 지나면서 항공 대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사우스웨스트는 왜 항공 대란을 겪었고 또 그것이 디지털 시대에 꼭 필요한 충분함의 법칙과 무결함의 법칙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그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사는 미국 국내 저가 항공사입니다. 물론 40년이 넘은 오래된 기업이지만 이 사우스웨스트는 왜 혁신 아이콘으로 불리냐 하면은 늦게 출발했죠. 늦게 출발하고 저가 항공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기존의 미국 대형 항공사하고 똑같은 영업 방법으로는 시장에서 자리를 잡기가 어렵죠. 그래서 여러 가지 혁신적인 운영을 했는데요. 제가 15년 전에 미국 특파원 할때 처음 미국에 가서 사우스웨스트 항공사 출장 갈때탈때 사우스 항공사를 이용할 때 정말 낯설고도 특이했던 것은 좌석이 없습니다. 이 항공사는 좌석이 없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줄을 서야 돼요. 먼저 가서 먼저 선착순으로 와서 줄을 서야 되고 그리고 비즈니스석이 없습니다. 비즈니스석이 없고 전부 이코노미석이고 그런데 이제 사우스웨스트 항공사가 특이한 것은 다른 항공사와 다른 것은 직원들입니다. 파일럿, 조종사부터 승무원까지 직원들이 다른 항공사하고 완전히 다르죠. 제가 제일 놀랐던 것은 이게 이제 비행기가 지연이 되거나 아니면은 연착이 되거나 이렇게 그럴 경우는 이제 승객들이 몰리고 승무원들이 바쁘잖아요. 그런데 이 사우스웨스트 항공사는 조종사까지, 파일럿까지 나와서 이 손님들이 탑승하는 거, 이런 것을 다 같이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야, 정말 이상하다. 어떻게 조종사까지 나와서 저런 일을 할까? 그런 거고요. 또 하나는, 비행기를 타면은 이 승무원들이 안내 방송을 하거나, 서빙을 할때 다른 항공사하고는 다릅니다. 이렇게 딱딱하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이제 코미디언처럼 즐겁게 뭐 이렇게 위에 짐칸에서도 나오고 그러면서 즐겁게 안내를 해주고요. 그리고 서빙할 때도 아주 즐거운 경험을 주거든요. 모두 다 승객들한테 최대한 즐거운 경험을 줘서 사우스웨스트를 이용할 때 즐거운 경험을 계속 유지하고. 그래서 다시 사우스 항공웨스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우스웨스트가 제가 그냥 간단히 경험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왜 혁신의 아이콘으로 불리는지 그걸 먼저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를 먼저 살펴보면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1971년에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하고 텍사스에 있는 달라스를 기반으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미국의 한 121곳에 취항을 하고 있고요. 각 도시마다. 그리고 이제 해외는 한 10개국에 취항하고 있는데 대부분 미국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중남미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국내권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71년에 시작했으니까 거의 50년이 넘었죠. 50년이 넘었지만 국내 항공사라고 보면 됩니다. 미국의 국내 항공사인데 4대 항공사죠. 4대 항공사가 됐죠. 그러니까 혁신의 아이콘이라고 쓰죠. 1일 4천에 운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이한 것은 비행기가 단한 종입니다. 보잉 737.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가 항공을 운영해야 되니까 경비를 비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비행기도 단일 항공을 함으로써 모듈화를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모든 직원이 나서서 빨리 탑승을 시키고 또 탑승장에서 비행기가 이렇게
활주로로 갈 때, 그걸 택싱이라고 보통 그러잖아요. 택싱할 때도 최대한 빨리 가고, 이렇게 함으로써 시간 줄이고, 연료를 줄이고, 이러면서 비용을 줄이고, 그래서 그거를 고객들한테 저가 운임으로 보답을 하고, 또 좋은 경험을 주고, 이런 혁신적인 방법으로 지금까지 대형 항공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종업원이 6만 6천 명이 넘고요. 특이한 것은, 이 혁신의 아이콘이라고 왜 불리냐면요. 71년에 운항을 시작하고 1973년부터 2019년 코로나가 터지기 전인 2019년까지 47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혁신의 아이콘이라고 불릴만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사우스웨스트 항공사는 세계 최대 저가 항공사, 그리고 여러 가지 고객들을 위한 혁신적인 서비스를 하고 있다. 특히 이제 10분 전까지 고객이 내가 티켓을 취소하면은 무료로 페널티 없이 벌금 없이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항공사들은 몇 시간 내에 아니면 당일 취소하면은 다 벌금이 있거든요. 다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국내에서는 기본 요금에 함으로는 무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계를 붙이면은 내가 얼마를 더 내야 됩니다. 25불에서 40불까지 내고, 그래서 대개 이제 기내 가방만 갖고 다니는데, 이 사우스웨스트는 두 개까지 무료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다른 항공사하고 차별되죠. 그런데 이렇게 손님한테 싸게 제공해주고, 그리고 비용을 절감하고 이런 거 갖고만은, 이렇게 47년 연속 흑자, 이런 혁신의 아이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환경 변화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비용 절감 하나 갖고 버틴다는 것은 특히 지금처럼 환경 변화가, 시장 변화가 많을 때는 어렵죠. 그런데 사우스 항공사의 장점은 고용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손님을 응대하는 거고, 손님을 응대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직원들이다. 그래서 고용 정책이 다른 항공사하고 다릅니다. 다른 회사하고 달라서 그래서 이제 사우스웨스트 항공사의 고용 정책을 보면은 첫 번째가 모토가 이겁니다. 봉사자의 마음과 전사의 정신으로, 그리고 재미를 즐기는 태도로 일을 한다. 고객에게 봉사하는 봉사자의 마음. 그런데 어떤 난관에도 그 봉사, 우리 고객들한테 제대로 된 봉사를 하기 위해서 그 어떤 난관도 헤쳐나갈 수 있는 전사의 마음, 정신. 그리고 우리 고객들한테 즐거운 경험을 주기 위한 재미를 즐기는, 그러니까 그 구성원, 종업원 스스로 재미를 즐길 줄 알아야 우리 고객한테도 즐거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이걸 모토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자의 마음과 전사의 정신, 그리고 재미를 즐기는 태도. 이게 이제 모토고요. 고용정책의 모토고요. 그러니까 더 특이한 것은 종업원이 먼저고 고객이 다음이다. 보통은 고객 퍼스트죠. 고객이 먼저다 그랬는데, 여기는 종업원이 먼저고 고객이 다음이다. 그래서 여기 사우스웨스트의 종업원은 83%가 노조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한국에 비해서요, 노조가 무지 약합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노조가 거의 없고요. 그래서 해고도 자유롭고요. 어떻게 보면 경영진이 마음대로 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종업원이 83%가 노조원이니까 사실은 구성원들, 종업원들의 힘이 센 거죠. 세고, 이런 정책 때문에 가장 일하기 좋은 직장 상위 순위에 항시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코로나가 한참 터졌을 때 2021년에도 가장 칭찬받는 기업 14위에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여행업계가 타격을 많이 받고요. 또 각 나라가 봉쇄 정책을 피면서 이 항공업계도 거의 영업이 어렵게 됐죠.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도 해고가 없었습니다. 해고가 없고, 또 무급휴가가 아니라 유급휴가를 줬고요. 이렇게 종업원 우선 정책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요, 4대 항공사,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아메리칸 에어라인, 델타 에어라인, 그리고 사우스웨스트 이렇게 비교를 하면 매출은 사우스웨스트가 19조 9천만 원, 그죠? 재작년 기준입니다. 그리고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 31조 원,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37조 원, 델타가 37조 원, 그죠? 아마 조금 부족하지, 한 10조 원 이상 부족하죠? 사우스웨스트가. 근데 영업이익은 사우스웨스트가 2조 1천억입니다.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은 1조 3천억 적자. 아메리칸 에어라인도 1조 3천억 적자. 델타만 2조 4천억. 사우스웨스트하고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취향지도 뭐 비교가 안 됩니다. 사우스웨스트는 주로 국내 위주의 121개 도시에 취향하고 있지만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나 아메리칸, 델타 에어라인은 300개가 넘는 취향지를 갖고 있죠. 이렇게 덩치면에서는 아주 작은 저가항공사잖아요. 작지만 영업 실적에서는 앞서가는 그런 항공사죠. 그러니까 혁신의 아이콘이라고 불러도 되죠. 그죠? 그런데 이런 사우스웨스트 항공사의 지난 크리스마스 연휴 전후로 해서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크리스마스 전주에 미국에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미 동북부 지역에 나야가라 폭포에 가까운 버팔로시 같은 경우는 눈이 2m 이상 쌓여갖고 시가 거의 마비가 되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항공사들의 결항이 됐죠. 모든 항공편이 결항이 되고 이제 폭설이 끊치고 다시 재개를 해야 되는데 다른 항공사들은 바로 재개가 됐는데 사우스웨스트 항공사만 하루에 2,000건에서 3,000건 이런 결항 사태가 일주일 내내 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태가 왜 일어났냐? 이거는 이제 이겁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사가 심혈을 기울이지 않은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종업원들이, 구성원들이 너무 서비스를 잘하니까요. 너무 서비스를 잘하니까, 조종사, 파일럿까지 나와서 손님을 안내하는 이렇게 종업원들이 합심해서 서비스를 잘하니까 그 뒷단, 그죠? 백엔드라 그러죠? 뒷단에 있는 IT 인프라를 키우는데 소홀했던 겁니다. 소홀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PC를 기반으로 요즘은 앱 기반으로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손님들이 이용하는. 그리고 특히, 항공사는 이렇게 변화가 생기거나 혼란이 생겼을 때 이걸 비행기를 다시 스케줄 짜서 연결을 하고 거기에 맞게 조종사와 승무원들을 재배치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이런 것을 하는 인프라가 IT 인프라가 너무 낙후됐던 겁니다. 낙후되다 보니까 2-3일 동안 모든 게 결항이 됐다가 그걸 다시 풀어주려고 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세대로 하니까 그거를 풀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거의 뭐 2-3천 건의 결항이 생기면서 막 짐을 못 찾아서 막 승객들이 난리가 나고 그런 것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보면서 저는 이제 그게 떠올랐던 겁니다. 디지털 네트워크 시장의 디지털 네트워크 세상에서 뉴노멀이죠. 새로운 기준. 디지털 네트워크 세상으로 넘어오면서 산업화 시대의 기준은 다 소용이 없어지고 새로운 기준으로 넘어오는 그래서 뉴노멀 시대라고 보통 부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새로운 기준에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충분함의 법칙과 무결함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에서 보통 enough라고 그러거든요. 영어로 enough, 충분하다. 그리고 no error, 실수, 결함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거거든요. 이것을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게 사실 이론적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쉽게 설명드리면 이제 커피를 기준으로 이제 이렇게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물 제외하고 음료수는 유일하게 커피만 마시거든요. 그것도 블랙커피를 마시기 때문에 커피를 잘 알고 또 커피의 맛도 그래도 잘 압니다. 그래서 커피를 기준으로 얘기하면은 대한민국이 이제 90년대 말에 스타벅스가 이대 앞에 처음 1호점을 내면서
20년, 2000년대 중반에 넘어서면서 이제 커피 전문점 시대를 열었죠. 이 커피 전문점이 보편화되기 때 선두주자가 카페 베네입니다. 카페 베네가 대학가 중심으로 스타 마케팅을 하면서 대학생들, 전문층한테 인기를 끌면서 커피 전문점이 확장되기 시작했죠. 근데 충분함은 뭐냐면요. 이게 이제 충분함이라는 용어가 산업화 시대하고 가장 많이 차이가 납니다. 산업화 시대 패러다임에서 디지털 패러다임으로 못 넘어가는 거. 산업화 패러다임에 익숙한 사람들이 디지털 패러다임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것이 이 충분함의 법칙입니다. 충분함은 뭐냐면요. 카페 베네가 커피 전문점 확산의 선두주자가 됐지만, 카페 베네의 커피의 질은 1등이 아닙니다. 질이 좋은, 커피의 질이 좋은 업체들은 많거든요. 그렇다고 카페 베네의 커피가 질이 아주 낮은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90점 이상은 됩니다. 이것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90점을 넘으면 그거로 됐다는 것이죠. 근데 90점에서 92점을 가기 위해서, 95점을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디지털 시대에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은 무엇을 해야 돼요? 이용자 세상이잖아요. 이용자가 모든 것을 주도하는 온디맨드 세상. 그죠? 온디맨드. 이용자 주권 시대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이용자 요구를 잘 들어서 이용자의 경험을 향상시키는 데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충분의 법칙은 이렇게, 커피의 질이 100% 될 필요는 없다. 90%만 넘으면 된다. 그 다음부터는 커피뿐만 아니라 다른 것을 넣어서 이용자의 경험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 그런데 그 커피 질을 높이기 위해서 90점에서 91, 95, 100점을 높이기 위해서 거기에 리소스와 노력을 투입하면은 이용자의 경험을 올리는 내 리소스 투입이 안 되기 때문에 이용자 경험이 낮아진다. 그래서 충분한 법칙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스타벅스가 커피 빈을 미국에 이제 양대 커피 회사가 스타벅스와 커피 빈이죠. 근데 매출이나 영향력은 거의 20배 차이 납니다. 이 차이는 스타벅스의 커피가 커피 빈보다 좋아서가 아닙니다. 커피의 질은 커피 빈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가격도 높죠. 커피 빈이 한 40센트, 50센트 높습니다. 한국에서도 한 4, 500원 더 비싸죠. 그렇다고 스타벅스의 커피가 아주 떨어지는 거 아니죠. 90점은 넘죠. 그래서 커피의 질은 90점은 넘으면 되고, 스타벅스가 인기를 끌기 시작한 것은 대학가에서 대학생들한테, 젊은 청년 세대한테 문화를 제공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음악도 틀어주고 문화를,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스타벅스의 모든 매장에 와이파이를 무료로 제공한다. 그 당시에 이제 미국의 와이파이는 한 달에 우리 돈으로 10만 원이 넘었습니다. 100불 가고 그랬으니까요. 그러니까 대학생들은 와이파이를 돈을 내고 사용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모든 스타벅스 매장에서 와이파이를 무료로 사용한다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그때부터 도서관을 안 가고 스타벅스 매장에서 모여서 모임을 하고 토론을 하고 공부를 하고 이런 문화가 생긴 겁니다. 이렇게 커피의 질을 높이는 게 아니라 나머지는 이용자의 경험을 높이는 데 투자해야 된다. 그래서 충분함의 법칙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이 이거에 약하죠. 한국이 이제 산업화 시대의 대국이 된 나라잖아요. 승자 경험이 강한 나라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95점을 맞아도 100점을 맞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는 이유가 수학에서 90점을 맞아도 95점을 맞기 위해서 학원을 보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옆에 친구가 95점을 맞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디지털 시대에는 안 맞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no error, 무결함의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게 이제 모든 게 이용자, 이 주도권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용자 경험을 중심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 no error, 무결함의 법칙이 상당히 어려워요. 이해하기가 이게 이제 충분함의 법칙과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커피 예를 들면은
무게감에 붙이게 뭐냐면요. 이게 90년대 말에 스타벅스가 들어오면서 커피 전문점들이 커지면서 2000년대 중반을 넘어오면서 카페베네가 대중화에 앞장섰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커피 전문점이 거기 가서 모임을 갖고 이야기를 나누고 공부를 하고 이렇게 장소 개념으로 이용을 했는데 커피가 중독성이 있잖아요. 중독성이 있으니까 그다음부터 무슨 문화가 생겨요? 테이크아웃 문화가 생기죠. 갖고 가죠. 그러면 무엇이 중요하게 됐냐면요. 이 컵입니다. 종이컵. 이 부분을 커피 전문점들이 많이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스타벅스가 왜 좋은 컵을 쓰는지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무게감의 법칙은 뭐냐면요. 이렇게 커피에 중독이 돼서 커피 전문점에 가서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하고 이 목적 위에 커피를 마시는 자체가 목적이 되거든요. 저도 하루에 아침, 저녁, 점심으로 세 끼를 커피를 마시니까요. 그러면 테이크아웃이 많아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컵이 중요해지죠. 커피가 뜨겁잖아요. 뜨거운데 컵에서 비용을 아끼겠다고 저가 컵을 쓰면은 이 뜨거운 게 당기면서 컵이 찌그러지고 그러면서 뜨거운 커피가 흐르죠. 그러면 우리가 화상도 입을 수 있고요. 옷도 버리고요.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무게감의 법칙입니다. 결함이 절대 생기면 안 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 분야에서는. 그러니까 커피 전문점 서비스에서는 종이컵에 결함이 생기면 안 되는 겁니다. 스타벅스가 종이컵을 튼튼한 것을 쓰고 제가 이제 미국 특파원을 할 때 보면은 미국에서는 튼튼한 컵뿐만 아니라 그걸 두 개를 끼워줍니다. 왜 그러나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왜 이걸 두 개를 끼워주나. 그랬더니 이게 뜨겁기 때문에 흘려서 피를 보면 안 되는 것이죠. 특히 미국은 소송이 정말 많은 나라입니다. 변호사가 많다 보니까 소송 천국인 나라거든요. 그래서 혹시 손님이 뜨거운 커피에 이 컵이 찌그러져서 대면은 소송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스타벅스는 종이에 돈을 안 아끼고 그것을 두 개씩 끼워주는 겁니다. 여기에 결함이 생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결함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나프의 법칙하고 충분의 법칙하고 헷갈린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사용자 경험, 이용자 경험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용자 경험은 이용자가 익숙해지면 새로운 요구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종이컵에 대한 무결함의 법칙은 카페 베네가 생기기 전에는 무결함이 아닙니다. 법칙에 해당이 안 됩니다. 왜냐면 그때는 테크아웃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종이컵이 질이 떨어져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이용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불평을 안 해요. 그런데 이용자들이 테크아웃이 익숙해지고 본인이 주 사용 경험이 그거면은 그때부터 결함이 생기면 안 되는 겁니다. 제일 많은 게 와이파이 서비스. 처음 인터넷이 나왔을 때는 와이파이가 막 끊어져도 이용자들은 불편을 안 합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의 와이파이가 끊어지면은 이 이용자들의 스트레스 받기 시작하죠. 이게 이용자 경험을 해치는 거죠. 그래서 와이파이는 결함이 생기면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제 지금은 한 대학에서 강의를 하지만 한 대학에서 강의하기 전에 전국의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대학의 특강을 다닌 적이 있거든요. 근데 학교를 가보면은요. 이 와이파이 서비스에 투자를 안 하는 학교들이 무지 많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의 이용자 경험이 무지 떨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학생들은 디지털 원주민이잖아요. 이 학생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아기 때부터 인터넷과 같이 자라고 있는데 와이파이가 안 되면은 그거는 결함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기관이든지 어딜 가든지 와이파이가 안 되면은 그건 무결함의 법칙에 우배되는 겁니다. 그 서비스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충분함의 법칙과 무결함의 법칙이 중요하다. 그리고 둘의 관계는 이용자 경험에 의해서 이용자 경험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충분함의 법칙이 무결함의 법칙으로 이동한다. 이걸 이렇게 이용하면 됩니다. 그럼 실제로 이 충분함의 법칙과 무결함의 법칙이 우리 비즈니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스타벅스를 다시 살펴보자고요. 커피 전문점이 카페베네가 커피 전문점을 열면서
대한민국에 커피 전문점이 정말 많죠. 지금은 이름도 기억을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매년 또 새로 생긴다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요즘은 커피뿐만 아니라 제과, 빵과 같이 하는 대형 커피점들이, 물론 체인점은 아니지만 대형 커피점들이 전국에 곳곳에 세워나오고 있죠. 그야말로 이제 커피 전쟁 시대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스타벅스가 독주를 하고 있죠. 한번 살펴보자고요. 2위가 투썸플레스입니다. 그래서 투썸과 스타벅스의 2021년 매출을 보면은요, 스타벅스는 2조 3천억 원, 커피만 팔아서 2조 3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투썸플레이스는 4천억 4천백억입니다. 그러니까 대여섯 배 차이가 나죠. 그런데 매장 수는 거의 비슷합니다. 스타벅스가 1,600개, 투썸플레이스가 1,400개. 매장 수가 비슷한데 어떻게 이렇게 매출이 대여섯 배 차이 나냐 이거죠. 이게 충분함의 법칙과 무결함의 법칙, 이것이 적용된 예입니다. 스타벅스는 충분함의 법칙을 충실히 지켜서 자기들이 제공하는 식음료 서비스의 질은 최상위급이 아닙니다. 그냥 A급 이상이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충분함의 법칙을 갖고 나머지 역량을 이용자 경험을 확대하는 데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의 혁신의 항공사의 혁신 아이콘인 사우스웨스트 항공사가 왜 무결함의 법칙을 지키지 못해서 항공 대란을 겪었는지를 살펴봤습니다.